전남 순천시가 순천만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 농장을 철거하고 철새 서식지로 복원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순천만 철새 도래지 주변 가금 농장을 철거하고 철새 서식지로 복원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순천만 주변은 환경부 동천하고 습지 개선 지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이 지역에 14만여 마리의 닭을 사육하는 두 군데 육계 농장으로 습지 환경 훼손이 우려됐습니다. 순천시는 환경부로부터 국비 22억 원을 지원받는 등총 사업비 25억 원으로 올 들어 육계 농장 철거 보상을 마친 데 이어 오는 연말까지 육계 농장을 철거하고 철새 쉼터로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에 나서게 됩니다. 순천만 습지는 연안과 내륙이 인접해 있어서 많은 생명들이 사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주로 서식처인 이 농경지는 먹이활동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인데요. 이 안에 가공류 농장이 있게 되면 고병원성 AI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가공류 농장 복원 사업은 이런 고병원성 AI를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면서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인공 구조물이 콘크리트와 건축물이 걷어지게 되면 새들의 쉼터가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야생조류의 서식지 질을 높이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남사르 습지도시 순천의 습지 복원 사업은 안전한 생태 관광지 확대로 지역 경제를 살리는 순천형 그린 뉴딜 사업이다며 순천만 습지 철새 도래지 보존과 복원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순천만 주변은 연안과 내륙 습지가 연결된 순천만과 동천하구 습지 보호 지역이며 이 지역은 멸종 위기종인 흙두루미 등총 252종의 조류 서식지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